Thank you.
채우지 수많은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왕이 된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 하늘을 열었던 사람들,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은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하고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지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로 성탄에 반드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한 사람, 그런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셉이 왜 이렇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어쩌면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오는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까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 행운의 사람, 하늘이 내리신 이 귀한 축복권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스스로가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의 명분상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이 요셉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사람, 그는 요셉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아무리 하나님 뜻을 이루신 사람이랄지라도 요셉만한 축복은 못 받았습니다. 이 영광은 인류 역사에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사람, 그런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목수입니다. 목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목수일은 대단히 직업 중에 가장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가장 외진 곳, 가장 천박한 곳,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치 빈민촌 같은 곳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천대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업신여김 당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인생이 부도난 사람들, 이곳에 살고 있는 그런 목수일을 하지만 그 지역에 무슨 저택을 짓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호화로운 아니면 어떤 건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어쩌면 쓰러져가는 판자촌 같은 것들을 보수해주고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야만 하는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을 단적으로 한 가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가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대단히 소외된 곳이었고 대단히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런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요셉 목수일을 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살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배운 학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늘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업신여김 당했던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억을 하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점점 사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비굴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습니다. 알아주질 않습니다. 내 가족들조차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요셉을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만약에 다윗의 자손들이 요셉 시대에 있었다면 최소한 다윗의 일가 친척들, 그 자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요셉을 선택하시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요셉처럼 사랑하셔서 이 지상에서 어느 누구도 받지 못했던 행운의 그리고 축복의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주인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 겸전하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평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 환경이 내 이웃의 이 사람들 모습보다도 때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며 나를 부르셨을까? 이제 요셉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장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이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한 구절 속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처녀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이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 배경되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곳의 결혼 문화는 약혼을 하게 되면 동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동침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 몸에 요셉이 볼 때에 배가 불러옵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 감히 성령께서 자신의 아내 되는 마리아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실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정상적인 남녀관계가 아니면 잉태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나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구나. 이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갈등에 빠져버립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화가 치밀어 올 것입니다.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 본인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라.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그리고 이 사람은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요셉.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이 사람 선택한 자십니까? 이 사람의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성품이.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하나님은 이 자리에 불을 끌어내리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벌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랑해봐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 세상에 하나님 나 이 정도 실력이 있습니다. 이 정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떠들고 자랑해봐야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하나님 코드에 맞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요셉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요셉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막연하게 성탄이 오면 성탄절 때 찬송 몇 마디 하고 기도 몇 마디 하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라고 립서비스 합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변화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들이, 옆 사람이, 내 가족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이들의 공통된 그런 사고이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린 버려버리고, 주여 내가 오늘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원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최대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요셉의 시선은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법이 어떤 법이 있었냐면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대단히 엄격한 그런 법을 적용합니다. 남편을 둔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어떤 불륜에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면 공개 처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 앞에 끌려나왔던 가늠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대중들 앞에 끌려나왔습니다. 손에 다 돌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이런 사실을 이 요셉이 목격을 할 때에 분노하면서 심지어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마리아한테 행패를 부릴 수 있습니다. 폭력을 쏠 수 있습니다. 추궁할 수 있습니다. 끌고 나가서 대중들 앞에서 이 여인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들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고민을 아니면 자신의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사람은 침묵합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리아 죽습니다. 공개 처형당합니다.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마리아 몸에 있는 아이까지 죽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 그를 드러내지 아니했고 가만히 끝꺼졌단 말은 전혀 티 없이 소리 없이 자신은 조용히 이 마리아와 관계를 단절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따라하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했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갈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괴로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누구에게 이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당성,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데 저 여자가 부정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신보다는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여기서 순식간에 오해의 물거품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오해를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갈등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미리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다면 요셉은 전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러한 갈등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격을 알고 계세요. 내가 너한테 미리 말하지 않아도 너는 절대 경솔한 행동할 사람 아니야.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나중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짤막한 이 세 구절 속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많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신의 성품.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온유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온유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세요. 대단히 겸손합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겸손한지 자꾸만 낮아진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시면서 앞에서 작은 봉사 하나 했고 나를 알아달라고 떠들어대는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일을 혼자서 다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같이 늘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 자신의 수고를 감추면서 봉사하는 사람,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오늘 제가 소개하면서 요셉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성품은 우선 제가 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 그리고 5절과 6절과 7절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란 이 성품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성하다. 이 말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에는 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 신성하다는 이 말은 따라하세요. 데오스. 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데오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데오스. 데오스에 참여한 자, 이 데오스가 바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성경의 두 구절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할 때 데오스입니다. 헬라에. 다시 말씀드리소.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장 30절에 역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데오스입니다. 이 데오스라는 이 단어가 베드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신성. 다시 말씀드려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신의 성품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 가졌습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온유란 말은 대단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격, 그리고 겸손은 말 그대로 항상 낮아진 자리, 낮추는 자리. 여러분이 못나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낮추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낮추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입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은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성품의 첫 번째가 덕이에요. 덕. 덕스러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많은 사람을 볼 때 저분은 참 덕이 있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 참 덕스러운 분이야. 항상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항상 너그러운 사람,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서 1장 6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따로서 절제, 인내, 경건. 절제할 줄 알아요. 무엇을 절제합니까? 항상 내 매사가 절제된 생활을 해요. 세상적인 모습 절제합니다. 입을 절제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절제해요. 그리고 인내의 사람입니다. 항상 참아요. 그리고 경건한 모습입니다. 늘 저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불신자들이 볼 때도 저분은 정말 사람들이 기름 부을 때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지요. 대단히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랑을 공급하라. 결국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는 사랑이에요.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따라 하세요.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가페 사랑한다면서 왜 당신은 교회에서 자꾸 무엇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봉사를 조금 해놓고 왜 나한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십니까? 이 봉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건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 이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고하고도 교회 뛰쳐나갑니다.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대개가 그렇습니다. 일을 해놓고 결국은 나한테 인정해주고
내가 칭찬받기 원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마라. 이 땅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상을 많이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린 저 하늘에 모든 것을 쌓아야 돼요. 천국에 돌아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우리는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셉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는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죄인들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필레오, 친구와의 우정, 서트로게, 그리고 에로스, 그리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어떤 것이 완전한 사랑일까요?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필레오, 친구간, 그리고 에로스, 이성간, 그리고 서트로게, 부모와 자녀 아니면 일가 친척의 사랑 다 깨집니다. 아가페 사랑 외에는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깨지는 이 사랑은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할까요? 전부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부부 생활에도 내 중심에 내 주관에 내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깨집니다. 털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항상 행복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를 할지라도 이 부모와 자녀 관계도 항상 자기 중심에서 생각할 때 계산이 맞지 않을 때 피해가 오고 불이익이 올 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간의 사랑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친구 위해서 내가 나 지옥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도 반드시 친구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아가페 사랑 외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이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나는 주님이 좋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난 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설령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주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드렸으니까 내가 감사해서 드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사랑이 진할수록 사랑은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더 드리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이것이 주님과의 우리 사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이 사람은 덕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치를 떨어야 될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없었고 단 대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 분명 이 요셉의 생활 때 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 던질 때 상처받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그래서 나 혼자 물러나면 되지. 이러한 과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고 그런 인내의 사람이에요. 참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의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요셉을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성품을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너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너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오늘 우린 요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린 배우기 바랍니다.
이 사람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여자를, 마리아를 보호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요셉의 사랑은 아마 아가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했으면 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자신을 배반했고 자신을 버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행동을 절제합니다. 이 사람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원수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누구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요셉 같은 사람 찾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의 성품을 닮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나를 드러내기 좋아했고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했던 것, 이런 것을 주여 회개합니다.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서 말씀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 후서 2장 24절에 내 자녀가 앞으로 한 시대에 크게 하나님 들어서시는 민족의 지도자 되기 원합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훌륭한 많은 직분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난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러한 분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게 대하라. 모든 사람이 온유하게 대하라.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76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 사실을 거절합니다. 거부해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요셉같이 쓰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5절과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경 강좌입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의 큰 기업의 축복은 온유한 자가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 이 시대는 가장 짜증스러운 시대입니다. 마음이 여유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제 마음이 여유를 가지게 해주세요. 너무나 각박하고 무서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늘 짜증내지 않게 해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거기에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세요. 화평하게 하세요. 전 성경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직설적으로 책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계속 넘어지면서 넘어지면서 점점 완전한 믿음으로 나갑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실패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습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더니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2020년 신년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도 변화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혼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집안에서 혼자서 기도하면 능력 물론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내게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역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두부로 막 기도할 때 성령이 마셨다고요. 그때 불이 옵니다. 바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년에는 항상 기도 많이 하는 한 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주여, 신년 새해에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따라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리고 5절 이하에 계속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입이 바꿔져 버려요. 입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성격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기를 구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입이 달라집니다. 내 입이 바꿔진 것이 기적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모든 120명의 입을 통해서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그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루에 3,000명, 주의 제자들이 하루에 5,000명씩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말에 권세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로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1장 6절 이하에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세요.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반드시 기도했으니 이루어진다. 그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